장항준 감독이 인생은 장항준처럼이라는 말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8일 방송된 뉴퀴즈 온 더 블럭에서는 그리고 남겨진 것들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장항준 감독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장항준은 아내 김은희 작가가 나왔던 편을 언급하며 카드 이야기를 할 줄 몰랐다. 그것 때문에 인생은 장항준처럼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다. 그런데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오늘 됐다. 앞서 김은희 작가는 뉴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넷플릭스 시리즈 킹덤을 쓰기 전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장항준이 내 카드를 쓴다. 남편이 쓰는 카드 가격대가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유재석은 장항준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냐? 라는 질문을 건넸고 장항준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장항준은 항상 선방했다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대학을 붙었을 때도 너무 선방했다라고 생각했다라며 너무 위를 보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거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도 겨우 쓰던 나를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선방한 거다라고 자신의 위치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의 태도를 드러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은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이고 생각인 것 같다라며 거들자 장항준은 솔직히 제일 좋은 게 뭐냐? 부위도식 아니냐? 느티나무 그늘에서 배에 까고 평상에 누워서 수박 먹는 삶.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라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한 장항준은 자신에 관한 오해에 대해 모든 분들이 내가 매일 누워있는 줄 안다. 누가 입에 뭐 떠먹여주는 줄 안다라고 해명한 뒤 차기작으로 농구 영화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